곧 있을 공연을 앞두고 매일같이 연습 중인 지원이. 이 정도로 춤을 추면서 노래하려면 건강이 필수일 수밖에 없겠다.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한 그녀의 관리법은 과연? 네, 간식 타임? 간식 타임. 어, 간식도 드세요?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먹어. 아, 떡볶이! 다들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데. 아, 냄새 죽인다. 떡볶이의 유혹을 참아내고 그녀가 택한 것은? 이거 뭐 있는 게 들어간 거예요? 단무지인가요? 팥자로 쓸게, 팥자. 파파야. 오. 파파야를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좀 장시간 앉아서 이동을 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파파야를 먹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좋아요.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먹는다. 아, 좋다. 확실히 밖에 나와야 돼. 갑자기 달리기 시작? 뭔가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제작진은 따라가기도 힘들다. 어떻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되게 잘 뛰시네요. 네? 되게 잘 뛰세요. 저 항상 뛰는 거니까. 네, 원래 육상 선수 좀 하다가 정구 선수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니저분과 어떻게 한번 뛰어보는 거 어떨까?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대결. 알아서 잘해라. 응? 야, 내 말 들리니? 정정 담당. 와. 1번 레인의 지원이 선수 초반 스타트 좋았는데요. 2번 레인의 매니저 곡선 구간에서 무속을 추격. 점점 격차가 좁혀집니다. 간신히 선두를 유지하는 지원이. 이게 뭔데 손에 땀을 쥐게 되냐. 아, 이대로라면 지원이 역전당할 위기입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안 돼! 웃자고 한 대결에 축자고 뛰는 두 사람.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어떻게 누가 먼저 들어왔나요? 간발의 차이로 지원이 승리. 승자의 여유인가요? 운동에 있어선 전문가인 만큼 위 건강도 운동으로 지킨다. 제가 한 번씩 좀 위가 부담스럽거나 좀 약간 안 좋아진다 싶을 때 하는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어깨 넓이 정도로 양 다리를 넓히시고요. 그 다음에 양손도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팔을 벌려줘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허리를 숙입니다. 숙이면서 동시에 오른손이 왼 발 안쪽에 닿게 해주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핀 이 왼손이 수평이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때 시선이 하늘로 향하도록 하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이어서 허리 스트레칭으로 마무리.